네, 윤 선생 ETF교실입니다. 윤재홍 선임 연구위원 함께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먼저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주간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이거네요. 오늘은 시장 주요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.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투자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시장 키워드 중심으로 특징적인 부분들 정리를 좀 해볼 텐데 오늘 꼽힌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? 우선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기술주 강세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. 네. 지금 뭐 연초 대비로도 그렇고 최근 이제 뭐 시장 올라오는 것들 봐도 굉장히 좀 기술주 위주로 계속해서 좀 맞아요. 강세를 보이고 있죠. 좀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요. 우선 이 주간 단위로도 그렇고 이제 연초 대비로도 그렇고 이 다우라든가 S&P 500 대비해서 나스닥이 좀 굉장히 센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기술 섹터 역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. 특히나 이 챗GPT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이게 클라우드 이후에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이제 인식이 되기 네. 시작하면서 기술주 위주로 좀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최근에 좀 특징적인 모습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알리바바 그룹을 비롯해서 이 중국 관련된 기술주들도 네. 조금은 이제 꿈틀거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알리바바 그룹은 뭐또 다른 이슈가 있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기술주의 흐름이 좋았다라는 거첫 번째 키워드로 꼽아봤고요. 두 번째는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? 네,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유가 상승입니다. 최근에 이제 꿈틀거리면서 조금씩 올라오던 유가가 4월 2일, 일요일 날이 네. 오펙 플러스의 이 감산 결정이 나오면서 급등을 월요일 날 튀었죠. 했었었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산 자체도 뭐 이슈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좀 강해지는 거 네.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려가 있어요. 지금 빨간 네온박스까지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동향이었고요. 이 검정색 선이 미국 에너지 섹터 ETF인 XLE 네. 티커로 ETF고, 다음에 밑에 주황색 선이 원유 ETF입니다. 티커는 이제 OILK 네. ETF인데, 최근에 좀 꿈틀거리면서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모습 보이다가 이제 월요일에 급등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새 변수가 등장을 한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죠.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예요. 네, 은행주 급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은 이제 안정화를 보이는 네.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역시나 좀 차트 바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는 이 검정색 선이 이제 MSCI 월드, 이제 벤치마크 네. 지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녹색 선이 이제 미국 은행주, 다음에 회색 선이 이제 미국 지역은행, 네. 다음에 좀 약간 짙은 남색 선이 일본 은행, 다음에 주황색 선이 이제 유럽 네. 은행입니다. 좀각 지역별로 또 ETF에 다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비교를 했고요. 지금 이제 급락 이후에 다소나마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. 지금 저점 대비, 최근 저점 대비해서 이제 미국 은행주는 한 5%대, 네. 그리고 일본 은행이라든가 유럽 은행 역시도 이제 4에서 6%대 정도 좀 상승을 보였고요. 정책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기분이에요. 역시나 이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빠르게 나오면서 다소나마 좀 안정 찾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기술주의 강세, 그리고 다시 나타나고 있는 유가의 상승, 여기에 더해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은행주의 흐름, 이렇게 키워드 세 가지 꼽아봤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죠?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있는 ETF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꼽아주셨다고요? 네, 한국인들의 이제 미국 ETF 순매수 주간 단위로 좀 체크를 계속해서 네. 하고 있고요. 역시나 이 순매수를 체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시장이 어디에 관심 맞아요. 있나라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하기 위해서죠. 바로 이제 이 목록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역시나 이 채권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미국 국채 장기 3회짜리 레버리지물 TMF에도 여전히 네. 계속 순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. 이 외에도 좀 전체적으로는 롱 포지션, 이제 네. 시장 상승에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뭐두 번째에 있는 게 반도체 3배짜리 ETF인 SOXL, 다음에 역시나 은행에서도 계속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형 은행주 3배, 다 그리고 3배예요. 네, 그렇죠. 좀 네. 넘어가서 보면 이제 SPY, 미국 S&P 500 지수를 추종한 네. SPY라든가 혹은 뭐 배당성장 관련 ETF에도 계속해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순매수 상위들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다 보면 네. 최근 들어서 뭐 채권에 대한 순매수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. 그렇네요. 이 외에도 이제 배당이라든가 뭐 대표지수 네. 이런
유형으로 좀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전체적인 시장의 동향에 대한 이야기 또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죠. 우선 미국 시장의 자금 동향 어땠는지 좀 체크해보죠. 네. 지금 이제 미국 시장 자금 동향도 약간은 좀 시장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지 않나라는 네. 생각이 들어요. 뭐 자금 유입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가 유출이 됐다가 또 이번 주에는 자금 유입으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고요. 좀 전체 규모는 95억 달러 정도 자금 네. 유입이 있었습니다. 역시나 이 채권에 대한 자금 유입은 미국 내에서 좀 강하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. 미국 투자등급 회사채라든가 미국 국채 장기물 이런 쪽으로 좀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. 반면에 뭐 미국 소형주에서는 좀 자금 유출이 강하게 나타났고요. 확실히 좀 상반된 움직임, 차별화된 움직임이 수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. 이어서 어떤 것들이 움직였는지 상승과 하락의 키워드로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윗방향으로 움직인 것들 먼저 볼까요? 네. 우선 이제 유가가 좀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이와 연동해서 어떤 친환경이라든가 네. 혹은 뭐 우라늄 같은 이제 대체 에너지 혹은 이제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ETF들이 좀 상승률 상위에 올랐고요. 지금 이제 바로 이제 목록 보면서 좀 말씀을 네. 드려보면 이 우라늄 채굴 산업과 관련된 ETF가 10%대 정도 네.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. 이외에 이제 뭐 블록체인 관련된 ETF들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 그 BITQ ETF 같은 경우는 이 블록체인 산업 테마 ETF예요.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상승을 보였다. 자, 그리고 이제 바로 주식 형으로 좀 네. 넘어가 보면요. 뭐 개별 국가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. 이집트라든가 나이지리아라든가 네. 이런 요런 부분들은 사실 크게 뭐 체크할 부분 아닌 것 같고 네. 이외에 이제 주식형 내에서는 이제 유가 상승과 함께 원유 장비라든가 뭐 서비스 산업 관련된 ETF가 한 8%대. 그다음에 글로벌 항공 산업도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. 네. 예, 7.8%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. 에너지, 뭐 원유, 또 블록체인 이런 것들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.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것들 보죠. 하락 키워드 좀 꼽아볼까요? 네, 하락 키워드들 몇 가지 좀 살펴보면 뭐 주식형 내보다는 이 대체 자산이라든가 혹은 뭐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. 뭐 미국 변동성이라든가 네.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하락률 상위에 올랐고요. 지금 바로 리스트 보면서 좀 바로 네. 말씀을 드려보면 이 미국 변동성 ETF가 가장 많이 좀 하락을 했어요. 이게 시장 변동성이 이제 이 변동성이라는 게 뭐 시장이 무조건 빠진다고 올라가는 그런 개념은 물론 아니긴 합니다만 네, 네. 변동성이 좀 축소될 걸로 본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. 이외에도 이제 천연가스 ETF가 5.9%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한국 시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. 우선 한국 시장의 자금 동향은 어땠는지부터 체크할까요? 네. 우선 뭐 자금 유입 계속 이루어지던 한국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네. 볼 수가 있고요. 전체 규모로는 약 6,200억 원 가량의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. 규모 자체는 좀 확대가 됐고 지금 뭐 들어오고 있는 것들 계속 좀 살펴봐도 결국은 이제 채권. 네.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채권 인버스에도 조금은 이제 자금 유입이 좀 네. 나타나고 있어요. 이외에 뭐 일반 배당 관련해서 좀 자금 유출이 좀 강하게 있었다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한국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키워드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상승 키워드부터 확인할까요? 네,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키워드 꼽아보면 이 반도체 그리고 역시나 이제 2차전지 네. 두 가지 정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. 좀 바로 이제 목록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이제 상승률이 높았던 것이 이 비메모리 반도체 네. ETF입니다.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에 굉장히 또 진심인 국가다 그렇죠. 보니까 네.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좀 라인업별로 다 또 상장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좀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네, 드려보면 네. 이 시스템 반도체 ETF가 10% 그리고 이 2차 전지 산업 테마 뭐 신고가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. 8.3%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. 반도체 시총 상위 기업 10개 묶여 있는 ETF도 7% 이상 네, 올랐네요. 그리고 뭐 자금 측면에서 좀 강하게 좀 유입이 네. 있었고요. 그러네요. 자, 그럼 분위기 달랐던 쪽 하락 키워드도 바로 볼까요? 네, 지금 이제 한국 시장 하락 키워드 좀 살펴보면 뭐 국내 자체 지수보다는 역시나 이제 미국 시장 따라가는 그러네요.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네. 뭐 미국 변동성이라든가 천연가스 관련된 ETF가 역시나 하락률 상위에 올라왔고요. 지금 이제 목록 보면서 좀 말씀을 네. 드려보면 미국 S&P 500 변동성 ETF가 10%대 하락을 보였습니다. 이외에 뭐 천연가스라든가 혹은 이게 국채 금리가 조금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네. 이 이자 분리 국고채 장기물 이제 장기물 ETF라고 보시면 돼요. 역시나 4%대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저희 뭐 시장 키워드 중심으로 그리고 또 어느 쪽으로 돈이 쏠렸는지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훑어봤는데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죠. 한마디로 한 주간의 시장을 정리한다면 일단 시장은 좋았지만 네. 새 변수가 등장했다. 네,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. 이게
아까 이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어떤 상방 압력을 다시금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면밀하게 좀 계속 보고 좀 특이사항 생기면 또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. 윤 선생 ETF 교실 윤재형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